세팅 버튼을 누르다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한 개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고키에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연결하기 위해서 후면부에 있는 단자에 잭을 꽂으면 자동으로 악기의 내장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안 나오게 되는 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이것을 오프로 바꿔주시면 잭을 꽂아도 스피커에서 그대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어폰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스피커를 사용하실 분들은 오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고 키의 음색은 파트별로 여러 개의 음색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색의 개수를 더 확장해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GM2톤을 ON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피아노 카테고리의 음색 번호가 원래는 38번까지 있어서 아무리 눌러도 38번 뒤로는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팅에서 GM톤을 ON으로 바꿔주시면 원래는 38번 뒤로는 안 넘어가졌었는데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면 39번부터 GM2톤으로 이렇게 뒷번호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음색의 개수가 78번까지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도 다 GM2톤이 뒤쪽으로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르간 파트도 원래 기본 설정은 32번까지였는데 GM2톤이 추가가 되면서 33번부터 49번까지 톤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확장된 음원을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GM2톤을 ON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Keep 세팅을 ON으로 바꿔주시면 전원을 끄기 직전의 설정들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시 전원을 켰을 때 끄기 직전에 작업하던 설정들이 그대로 남아서 다시 그 당시 설정부터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송 로드는 악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원래 악기에는 불러올 수 있는 곡은 안 들어있고요. 음악 작업을 하다가 녹음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불러올 수 있는 곡이 생기게 됩니다. 곡을 재생하려면 세팅 버튼을 여러 번 눌러서 송 로드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장되어 있는 곡이 없어서 노 데이터라고 뜨는데요. 곡이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곡을 고르고 엔터 버튼을 한번더 누르시면 곡이 재생이 됩니다. 송델은 악기에 저장되어 있는 곡을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엔터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곡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2번을 삭제한다고 했을 때 엔터를 한번 더 눌러주시면 정말 지우개 있냐고 확인하는 창이 나오고요. 엔터를 한번 더 눌러주시면 삭제가 바로 되었습니다. 백업과 리스토어 기능은 악기에 저장되어 있는 곡이나 세팅 설정을 사용자의 컴퓨터로 옮겨놓는 작업입니다. 리스토어 기능은 백업시켜 놓았던 파일을 악기에 다시 복원시키는 기능입니다. 백업이나 리스토어를 위해서는 악기와 컴퓨터를 연결시킬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따로 준비하셔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충전 전용 USB 케이블은 컴퓨터와 파일을 주고받을 수 없으니 잘 확인하시고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정은 취급 설명서를 보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LCD 컨트라스트 기능은 0부터 10까지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악기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악기를 쳐다보는 높이나 조명의 밝기에 따라서 디스플레이가 잘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할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LCD의 밝기를 조절하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